아범은 오늘도 늦네. 오늘도 사무실에서 밤샘 하실걸요? 요새 엄청 바빠요, 아버지. 아싸! 하나 팔렸고. 응? 뭐가 팔렸다는 거야? 중고거래 사이트에 안 쓰는 물건 몇 개 올려놨는데 드디어 하나 팔렸어. 아, 이 헤드셋이 팔려야 돈이 좀 될 텐데 이게 잘 안 나가네. 그 헤드셋도 얼마 전에 꼭 필요하다고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니야? 그럼요. 저한텐 꼭 필요하죠.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... 지금 이 상황? 이 상황이 뭐가? 아니에요, 할머니. 신경 쓰지 마세요. 분명 맞는데... 내가 뭘 잘못 봤나? 레드 선! 아, 왜? 애미, 넌 진정일 왜 그래? 넋이 그냥 반쯤 나가서. 맞아. 오늘 마트 다녀온 뒤로 엄마 내내 이상하거든? 내가? 아, 내가 뭘? 장 여사님, 지금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.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한다고요. 아휴, 걱정이다, 걱정. 조만간 핵폭풍이 몰아칠 텐데. 저기 어머니. 제가 오늘 마트에서 누굴 좀 본 것 같은데요. 누굴? 수경 엄마요. 마, 그게 정말이야? 왜 그래, 할머니! 정신만 갖다 줘. 아야, 정신만 넘어서 할머니 괜찮아. 할머니, 나 빨리 여기서 좀 가자. 웬일로 두 분 사이가 저렇게 좋아?